와, 자, 삼골밭집 김선생, 또 가족과 배옥생 가족 여러분. 자, 밤비행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밤비행기. 저도 지금 오래간만에 여기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비행기가 이거라고 하네요, 이거라고. 우리 비행기가 이거라고 해요. 지금 화물을 먼저 이렇게 싣고 있더라고요. 화물을 싣고, 지금 저희 비행기가 이렇게 지금 있고, 사람들이 지금 탑승하고 있고, 저희는 기다리기 싫어서 잠깐 앉아 있는 동안에 비행기로 이렇게 담아봤어요. 자,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하네, 이렇게 이동시키네 보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짐을 꺼내고 싣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렇게 진짜 바쁘네요. 막 버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화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보세요. 저희가 진짜 인천공항이 전 세계에서 정말 알아둔다는 탑 공항이라고 그러죠. 저기가 참 아름답네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고 저희 지금 저 멀리도 지금 보이시죠? 자, 진짜 미모는 정말 미모는 아름다우신데, 자, 우리 총괄 매니저님. 미모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데, 응? 총괄 그치? 원장입니다. 총괄 원장님. 제가 직함을 또,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 때문에 내가 맨날 찍히는 것 같아. 그러게. 아저씨, 너무 웃겼어.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2층에 아카데미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와, 너무 아름답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우, 응?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요. 오늘 가시면 또 필리핀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어? 저야 뭐안 되시면 그냥 미모로 밀고 나가시죠, 뭐. 이 맥히면 제가 어떻게 미모를 해볼게요. 필리핀도 맥히면. 그러죠. 와, 저는 진짜 이 밤비행기 지금 처음 보거든요. 자주 저도 보세요? 오래간만에 보죠. 저도 진짜 그쵸? 오래간만이거든요. 예, 진짜 오래간만인데 저는 아예 이 화물 싣고 내리는 거는 한 번도 못 봤고요. 오늘 처음 본 거고요. 그래서 한번 비행기를 담아봤어요, 영상에.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나중에 제가 이거 언제 올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비행기 여러분 함께 가요.